어차피 요번에 이사가 그렇게... 자, 그럼 지금 아직까지 입주된 적 없어. 아직까지 공실이에요? 네, 본 사람이 네, 없구나. 금방 내가 물어봤거든. 네. 너무 좋은데? 그쵸. 여쭤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얼마까지? 1억 4천에 한 20 정도? 사실 조금 더 내도 되긴 하는데 아, 근데 지금 1억 4천에 15짜리를 요거보다 당연히 작은 걸 봤어요. 근데 한번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이 집이면 좀 맞춰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전세 2억 거실 그거 옵션 여기 그러면 있어요? 뭐 아, 중공이나? 뭐 중공 안 났을걸? 났으니까 지금 나기 전에 한 5억치거든. 아 줄자를 안 갖고 왔네. 실탄 있고 여방이 좀 더 든든하고 그러니까 나도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이런 집을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요거 있고 요 옆에도 남아 있잖아요 걸었어 거 600 넣어놨어요 계약금 제가 요 옆에도 있어 좀 배가졌어 방은 좀 더 큰데 세탁실이 없고 근데 거실도 조금 더 부족한 아닙니다 빌트인으로 근데 세탁기 들어가겠죠? 아 물어봐야죠 어. 아마 아니면 자리가 없으면 들어가야지. 아, 저기 있네, 세탁기 자리. 아, 이 세탁기 좁네, 딸라니요. 세탁기가 만만치 않다. 2억 4천 아니면, 아까 1억에 55만 원이라고 하셨죠? 그러니까. 1억에 아, 아, 예, 그러니까. 그 조정 좀 가야지. 1억에 55만? 아하, 줄 자리 안 갖고 왔네. 일단 나중에 또 다시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